카드나 뭔가 명리가 있잖아요. 글자를 요만큼 배웠잖아요. 통면할 때는 그 글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대로 할 것 같으면 너무 깝깝하지.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경험해서 하는 게 통면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경험자들한테는. 카드도 마찬가지야. 내가 17년 했다는 사람한테, 응? 나이는 나보다 한 10년 작아요. 근데 내가 딱 3개월 배워보고 딱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게 과감하게 싹 보게 보고 이리 내가 그 금을 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많은 것 같아도 내가 앞으로 계속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라고. 잘 배우는 게 중요해.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한테. 나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쪽으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타로 박사야. 그래서 다 요새 색깔 타라고 막 그러거든. 지금 이거 가르치고부터는 다시는 안 가르쳐요. 내가 그래서 이거 컴퓨터 띄우기가 조심스러운 거야. 저 그럼 뭐예요 결론이? 한마디로 하면서 뭐 같아? 참 책이 이렇게 글을 싹 써놓긴 했는데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핵심이 안 잡히는 거야. 내가 나도 지금 읽으라 해놓고 듣긴 들었는데 뭔 소리를 들은 거야 이래. 참 그래. 내가 들어봐도 자 요거는 한마디로 승리 카드예요. 승리 카드. 승리 카드로 해야지. 십자군 승리 카드예요. 십자가지. 십자군 승리 카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승리를 했다 이거잖아. 그다음 이거는 요새 말로 치면 기획안을 잘 짰다는 거야. 네? 기획안? 기획을 잘 짜야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기획을 잘 짜야 사업이 승리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승리 카드라고 했으니까 내가 전쟁을 했을 때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땅 따먹고 땅을 따먹으면 어떻게 돼? 여자도 벌어도 다 따오고 보석도 진귀한 보석도 다 따고 땅도 다 따먹지 전쟁 치면 이게 승리 카드니까. 그러면 내가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나라가 여러 나라를 뺏어 먹으려고 할 때 어떤 나라를 뺏어 먹어야 내가 우선 이득이 되겠는가 하고 기획을 짤 거 아니에요. 네. 책사들이 전쟁 치려면 그러면 내가 전쟁을 이길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딱 따서 결국 이 결론이 승리해서 갖고 오는 돈이에요. 이게 그 전리품이야. 전리품이 이거 돈이야. 이 카드는 돈이에요. 돈인데 자 이 돈하고 이 돈하고 차이가 우리가 통계를 틀리다는 거야. 이건 사업을 해서 그냥 투자를 해서 하면 되겠다. 또 3인 이거 또 이거 3개니까 3인이 뭐 같이 해도 되겠다. 아니면 직원을 둬도 좋은 직원을 두겠다 이럴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돈이라도 사업에 투자해서 버는 돈이다. 이기보다도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기획을 잘 짜야 될 것이며 응? 무조건 내가 돈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연구를 잘해서 기획을 잘 짜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결론은 이거 승리 카드니까 결론은 승리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옆에 주변 카드가 더러워. 그럼 기획을 잘못 짠 거야. 요거 하나 키워드는 기획을 잘 짜가지고 승리형 카드고 돈 카드인데 이게 다른 카드하고 딱 했을 땐 뒤집어서 부정적으로 나 거꾸로 나왔다 이러면 이건 부정적이잖아요. 그치? 그치? 내가 기획을 잘못 짜가 돈이 안 된 거야. 하나의 키워드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이제 막 카드 섞어버리면 이제 진짜 이거 키워드를 모르면은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까 첫대로 하면 이렇게도 읽어줘야 되고 저렇게도 읽고 여러 가지 몇 장을 읽어갖고 말을 하려면 딱 한마디로 핵심이 없어요. 책을 읽으면 어림짐작 잡아서는 말을 할 수 있어도 자 그리고 요거는 요새 말 내가 요새 말로 만들어주는 거야. 기획을 잘 짜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래도 어떤 선생을 두면은 어떻게 제도를 설치하고 남보다 어떻게 해야 이게 이렇게 이길 수 있겠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게 기획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 짜서 성공하는 카드예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 기획 잘못 짜갖고 돈이 안 되는 수 있잖아요. 주변 카드가 안 받쳐주면. 저거는 연결되어 있죠. 네. 저는 인맥이 되게 좋은 카드예요. 연결고리가 탁 되어 있잖아요. 저 친구 관계가 좋거나 인맥 관계가 되게 좋은 카드예요, 이게. 그리고 이 카드는 체인점을 열 수 있는 카드예요. 체인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체인망. 그러면 우리가 그 뭐야 요새 프랜차이즈라고 할 때 이런 체인점을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카드고 또 이제 실제로 이거 어떤 분이 와서 한번 통면했는데 대리기사 양반이 현재 대리기사인데 딱 보러 왔어요. 이게 딱 봤는데 당신이 저 외국에 좀 이렇게 변두리 있잖아.
변두리 같은 데 가서 음식점 같은 거 하면 좋겠다, 기술로. 네. 자기가 그게 소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체인망은 우리가 한 개를 가질 때는 크게 가지려고 하는데 체인망은 조그만 게 분점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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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분점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약간 소도시에 가서 우리가 체인망이라는 거는 뭐 주로 식당, 음식점 아니면은 뭐 요새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체인망이라는 거는 주로 먹는 거잖아, 먹거리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이 외국에 이게 연기를 걸리니까 외국에 소도시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그 저 프랜차이즈 같은 걸 하면 좋겠다. 당신은 직업이 그게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평생 소원이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았어. 그래갖고 그 사람 잘 맞다고 사람 소개 많이 했어. 이렇게 자, 이거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연결되는 거랑 친구가 맞다거나 인맥이 연결이 잘 돼있죠. 이게 그 색깔 다 틀리잖아요. 비슷한 양상들의 색깔들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그래, 비슷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체인망이 비슷하면서 연결돼 있잖아, 그죠? 연결을 우리 친구 명이 많은 거야. 자, 이 카드나 물어보세요. 자, 요거는 이 카드는요, 아무 데도 쓸데 없어요. 이 카드는 수가 있고, 기쁠 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오음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건 경조사 카드예요. 다른 데 쓸 거 한 군데도 없어. 그제 궁합을 보러 왔어. 너 우리 결혼하는 인사 받겠네? 이러면은 둘이 결혼할 사이라 그래. 이 경조사라는 건 우리가 청첩장 낸다거나 부고장 낸다거나 이랬죠. 이건 근데 기쁠 일자를 썼기 때문에 괴롭고 슬픈 일에는 아니고 누구 일에 이렇게 청첩장을 받는다거나 둘이 궁합을 보러 와도 아 이거 좋은 소식 듣겠다 이런 식으로 응? 결혼해도 되겠네 이럴 정도. 이거는 딱 그렇게만 쓰세요. 다른 데는. 그럼 그 내용도 뭐 결과적으로 나쁜 얘기 없잖아,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기쁠 짜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쓰시면 돼요. 다른 게 복잡하게 쓰실 필요가 없어. 좋은 카드잖아. 그러고 7, 8이라는 숫자들이 그때도 말했듯이만은 여기 6, 7, 8 이런 거 3은 시작이니까 2는 좀 미비하고 이 디스크는 에이스도 되기 좋죠. 이거는 실제 일에 착수하는 거란 말이야. 3이 되기 좋고 요것도 보면 4는 좀 소비하는 거고 5는 답답하고 그죠? 네, 네. 6부터 되기 좋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 다음 요것까지 좋아요. 요거. 나인 9가 이게 상수잖아. 상수. 네. 누가 상수? 네. 자, 이게 펜타클 돈이라 그랬잖아. 네. 그럼 돈이 나인이니까 최고 상수로 갔지. 네, 네. 그러니까 돈은 이게 범어야 범어. 네. 신이 보호해줘 가지고 네. 내가 이게 말하자면 돈이 벌이가 잘 되니까 네, 네. 대신에 아홉 개 같으면 상수기 때문에 10으로 가게 되면 추락하잖아요. 재라고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건강을 자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재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맨날 돈 여자만 알았잖아요. 그 이상은 모르잖아, 그지? 알기를 맨날 돈 아니면 여자 아니야. 이제 좀 더 알면 아버지 시몬이.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육친이고 요 장기 육친이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쟤는 우리가 몸으로 건강을 체크를 할 때는 이 사람 건강할까요? 그랬더니 쟤를 갖고 봐요. 차주에서 건강 그러고 일터 하는 것은 관하가 똑같아요. 결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해야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하고 일터라고 하는 건 내 관하고 같아요. 일을 하니까 돈을 주잖아. 그래서 쟤가 깨지면 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관만 자꾸 직업으로 보잖아요. 네, 네. 돈은 쟤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해. 네, 네. 아니, 쟤가 바로 일이에요. 이게 애로 관이야. 그래서 명타에서는 여자가 관이 없으면 쟤를 갖고도 관을 보는 거야. 사주 원국에 쟤 관이 없으면 네. 관이 없는 게 아니야. 쟤를 갖고도 관, 쟤를 그 사람 남편으로 본다. 자, 그거는 그 다음 가서 얘기할 문제고. 그래서 이 쟤는 간보다 더 이 완전 마지막 결과를 제대로 보거든. 그래서 요거는 일터라고 본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 무상수 아니야? 그게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잖아. 이게 반대로 딱 이게 따라오는 거야. 이게 따라온다. 무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 몸이 상하잖아. 돈 버는 재미로 미쳐서 몰라서 보이지. 나중에는 식당 오래 해서 사면하고 나면 골병 들어가고 몸으로 상하는 거예요. 일반인 사람 안에서 막 같아요. 무조건 쟤는 건강이고 일터고 결과예요. 요거 세 개를 알아둬야 투명이 쉬워. 그래서 요것도 이거를 내가 왜 자꾸 설명해 주냐면 우리가 맨날 쟤를 과한하면 남자,
지금 요거밖에 몰라. 아니요. 이거는 왕초보 때 하는 일이에요. 간을 그렇게 통변하면 할 말이 없어. 간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간이 없으면 재산을 지키지를 못해. 지키고 늘리는 거는 인수고. 넘겨줄 수 있는 거는 인수고. 간이 없으면 지키지를 못해. 근데 간은 그냥 직업이다 남자다 요거만 하죠. 아니에요. 그거는 기초적인 얘기예요. 그건 돈이라니까? 그니까 또 펜타클 다 돈이라 그랬잖아. 네, 네. 많이 이루는 거예요. 돈은 많이. 그러고 여기 범어가 이렇게 실에 네, 걸리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돈 벌이가 잘 되는 거야. 이거 다 돈카드 이렇게 세가 석장 나라에 붙여놓은 게이플 다 돈카드네. 근데 이제 요 카드 특징이 있다는 거야. 자, 이거 10번.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다 정보력이잖아요. 네, 네. 이게 많은 새가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더 화려해요, 그지? 네. 그럼 텐이라고 하는 건 출항한다고 그랬잖아. 네네. 그럼 얘가 다 가질 수는 있어. 네네. 얘도 정보력이 좋지만 얘는 텐이잖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라고 돼 있죠. 네네. 아까 네네. 무리한 투자라도 이런 걸 못하게 해놨잖아. 그 뭐냐면 10은 맨날 제로로 떨어지는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1에, 내가 1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그 생각을 해줬잖아요. 10은 다 이런 것 같으면서도 네네. 다시 1로 가는 숫자란 말이에요. 1로 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말하자면 1로 가는 숫자니까 내가 현재로는 되게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으나 그 상태를 만족을 해야 되지. 사람이 자꾸 이제 무리수를 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네? 그런 변수를 갖고 있는 카드예요. 이걸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네? 이 새는 말 그대로 이게 발이 늘은 거야. 이게 새가 이건 한 마리인데 이건 여러 마리인가 날아다니지 않아. 발 빠른 거야, 이거. 발도 빠르고, 정보력도. 발 닿는 곳이 많다는 거야. 그만큼 이루었으니까. 내가 많이 다니고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얻었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왕이니까, 이제, 백성들 어려움도 알아라는 뜻도 있겠다. 그치? 왕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도 어려움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현실을 받을 때는 이 사람 실세야, 실세. 이 카드 뜨면 내가 당신 사장이여, 그래. 오, 맞는데요. 나는 무조건 한마디로 사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 직장생활 하는데 이렇게 물었어. 네. 직장 하는데도 니는 직장의 대표격이야. 그래. 니 팀 리더. 그럼 팀 리더는 뭐예요? 아래 사람들 어려움도 좀 보살피고 등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도자는 그렇잖아요. 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실세야, 실세. 총대장이요. 근데 주로 이렇게 또 보러 오면 있잖아. 당신 여사장이라 그런 거 맞아요. 그럼 아래 사람들, 이제 이 사장이라는 거는 자기 직원들이 돈 벌어주는 거니까 아래 사람들 행편도 좀 따지보고 살펴보고 보살펴주고 해야 되는 의무잖아, 그지? 그런 점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아래 사람 돌아봐라. 이거는 그렇게 딱 보시면 돼.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이건 아까. 뭐, 이거는 대장이니까. 자기가 대장이면 지가 실세니까. 옛날 여왕이잖아. 그럼 네. 여왕들이 백성을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총 대빵이니까. 네. 그 백성을 보살펴는 건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그 킹도 내용이 아까 읽었잖아. 네. 뭐예요, 내용이? 이거는. 이거는 이 왕이잖아요. 네. 이 왕은 딱 먹고 하는 일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약초거든요. 네. 이 왕은 정치 경제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술하는 거야, 주술. 그럼 요새, 우리 요새 말하자면 무당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이게 나왔을 때는, 요거 치유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에서는요, 병 카드가 있고, 공부 카드가 있고, 직업 카드가 있고, 돈 카드가 있고,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또 사주 명리하고. 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 카드는 다른 카드하고 틀려서,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명리같이. 여기는 병에 해당되는 거야. 병을 치유해주는 왕이야. 이게 약초야, 이런 거. 약초. 그러면 무당이 주술을 쓴다고 하는 거는 뭘 살리기 위해서 주술을 부리잖아, 우리가 뭘 할 때. 스님이 기도한다. 뭐 신부님이 기도한다 하는 거는 그 병자를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치유가 되는 카드예요. 아까 뭐 이루어지는 거 얘기했잖아. 내용이, 그지? 요 병자가 와서 이 카드를 부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이 요새 마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응? 돈 가지고, 돈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갖고, 이게 나왔어. 그럼 치유가 된다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카드가 좋지만 아무 좀 치유가 되는 내용. 이거 그렇게 이거는 병카드에 치유되는 카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요양원 주술을 쓰는 왕이다 말이야. 이 왕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오로지 백성들 병만 걱정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병이라는 게 꼭 몸에 병만 들어서 병이야? 물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고민해도 병이 되는 거고, 그지? 네. 사랑에 실현을 당해도 병이 되는 거고. 아, 병 되는 거야. 여러 질이지. 응용해서 쓰는 거지. 근데 이제 병자가 요새는 암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건강을 많이 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이게 좀 치유가 되는 카드예요. 내가 처음에 이 선생님을 선택을 할 때 이 카드가 딱 뜨고 이 카드가 자꾸 뜨고 나는 맨날 열 번 떠봐도 막 이 쫄따구 카드가 뜨고 맨날 이게 떠서 너 밑에 못 있겠다 하더라고. 진짜. 그래 너 밑에 취직을 해보려고 취직을 안 시키죠 나를 보고. 진짜 내가 해보려고 했죠. 카드가 진짜 맞아요. 이게 떴는데요. 당신은 전문가 그러더라고. 왜냐면 이거는 직업 카드예요. 이게 직업 카드예요. 이게 펜타클 초래 들었잖아? 그래서 이건 직업 카드예요. 끈기 있게 뭐 하라고 해놨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 요새 말하시면 전문가. 상관의 전문가. 어? 상관은 기술을 말하거든? 식신은 기술이 좀 약해요. 식신은 그냥 그 죄를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보면 상관에 딱 뜨면은요 무조건 전문 기술을 가야 돼. 그래 안 하면 이거는 예. 전문 기술 가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정화가 뜬다거나 을목이 뜬다거나 상관이 뜬다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전문인이 안 되면 라이센스 없으면 빵집이야. 우리가 정화잖아. 한 가지 길에 자기가 전문가가 안 되면 쓸 곳이 없어. 나도 고생해. 자, 그래서 이거 상관과 같은 거예요. 자기 손에서 돈을 만들잖아, 그죠? 그러려면 자기가 전문가가 되려면 많은 세월과 그걸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 내용도 좀 그렇게 해놨잖아요. 끈기 있게 일을 붙이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손에서 돈을 만들어주는 재주야. 그럼 이건 요새 치면 전문직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직. 직업으로 이게 딱 나오면 이거는 그쪽에 전문가가 됐다는 소리거든. 이게 딱 뜨니까 내가 그 당시에 이 카드가 떠서 기억을 해요. 내가 그 카드가 몇 개 뜬 게 너무 그 당시에 내 심정하고 너무 맞았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거 요새 치면 전문직으로. 그럼 부동산을 하겠다. 꼭 라이센스 따세요. 내 손에서 돈을 만드는 재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끈기가 없으면 전문직이 될 수가 없잖아, 그지? 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